정말 잘 어울리는 분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돈가스 와. 사랑으로 유명한 맞아. 인간 돈가스 예. 우리 스윙스 씨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일일 신선으로 오게 된 스윙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스윙스. 근데 인간 돈가스가 뭐예요? 방송에서 그냥 돈가스라는 말 가지고 장난친 적 있었어요. 뭐 쇼미더머니 시즌 3에서 기리보이라는 제 동생을 제가 탈락시키면서 울었어요. 그래서 왜 울었냐고 물어봐서 아 제가 그냥 기리보이한테 돈가스 얻어먹기로 했는데 우승시킨 다음에 그래서 슬퍼서 울었다는데 이게 유행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거의 네. 시작이 그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몇 년 뒤에 이제 라이브로 제가 이놈 비탄 다음에 돈가스 먹으러 갈래요 이러면 끝나. 근데 뭐 볼 때마다 사람들이 뭐 인간 돈가스 인간 돈가스 뭐 이러는 게 기분이 뭐 그런 썩 안 좋겠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게 귀엽잖아. 이제 제가 무대에 딱 올라가면 옛날에는 막 이러면서 막 세게 나왔어야 됐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나가자마자 안녕하세요 돈가스예요 막 하면 다 소리 질렀어요. 네. 그냥 그게 하나의 약간 온 버튼이 됐어요. 온 하면 박수. 그래서 재밌었어요 전. 네. 근데 음식은 좀 맛있는 거 좋아하고 미식가? 네 뭐 먹는 건 당연히 좋아하고 미식가 대식가? 그 대식가 스타일이죠. 네, 뭘 잘 알지는 않고 잘 알지는 많이 않고. 먹어요. 네. 독설은 뭐 아 독설이 친구 오늘 펑펑 울 수도 있어요. 아, 예. 부담스럽다. 워낙 가사를 많이 쓰니까 아 이건 참 잘 나왔다. 내가 썼지만 내가 되게 마음에 드는 라임이 나왔다. 뭐 최근에 쓴 거 중에 하나 소개해 줄 만한 거 없어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쇼미더머니에서 했는데 업그레이드 2020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 자체가 그냥 요즘 시대에 필요한 노래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작돼요. 뭐 나는 완벽한 거리가 멀어 그리고 완벽하고 싶던 적도 없어 단지 매일 나아지고 싶고 후회가 많아 어제를 반복하기 싫어 제발 어질 이겨 이제는 애기들과 애기 엄마들도 내가 누군지 다 알아버렸지. 약간 사회가 너무 좀 각박해지면서 언제나 조금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결점이 없어야 되는 느낌인데 우리가 노래 전체적으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굉장히 용기를 내서 약간 상황도 조금만 더 우리 풀어지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도 땅끝 서음에서 배 타고 차 타고 올라온 오현석이라고 합니다. 준비한 요리는 한우 까나리 비빔밥이고요. 흔히 까나리 까나리 그러면은 냄새 날 것 같은데 나 못 먹어 그랬는데 막상 드시면은 청양고추와 마늘이 만나가지고 이제 군내와 비린 맛은 날아가고 개운하고 감칠맛이 올라와서 담백하면서도 깔끔함의 특징이고요. 고추랑 마늘이 절반 정도 익었다 싶을 때 까나리 액젓을 넣고요. 그 비린맛이 순간적으로 마늘과 고추를 만나서 프라이팬에서 다 증발이 돼요. 참기름 살짝 슬라이스 된 한우 잡육과 그리고 제가 또 슬라이스 해온 한우 지방을 가지고 파, 마늘, 간장 뭐 이런 걸 넣어서 자박자박하게 이렇게 조물조물하면서 양념을 합니다. 그래서 숙성을 시켜놓고 짧은 시간 동안 불고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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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와우! 와우! 생긴 거 진짜 예쁘다. 이게 1인분이에요? 아니지. 많겠는데? 1인분이에요, 이게? 우와, 많다. 우와, 많다. 잠깐만, 이게 8,500원 다 매일 가서 먹는다. 한우 고기 저만큼 넣고 1인분이라고? 매일 이거? 가서 먹는다고, 이거. 한우인데? 욕심나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액젓 소스가. 아, 그걸 비벼서? 아, 저게 액젓이 들어있는데 모자라면 더. 예. 제가
맛있어라. 이게 거의 뭐 웬만하면 맛있을 스타일인데 스타일은 그죠? 짜지 않을까 걱정돼. 어우, 8,500원 너무 훌륭한데요? 이제 팔아도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야, 8,500원? 근데... 애매하다. 까나리를 굳이 넣었어야 됐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그리고 계란 후라이가 아니라 그냥 노른자만 넣었으면 훨씬 부드럽게 해주는 까나리가 사실은 날카롭잖아요. 이곳이야말로 노른자가 필요한 곳인데 후라이보다는 그냥 노른자가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 저는 이렇게 넓은 쟁반 같은 데 플레이팅을 했어야 됐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플레이팅을 저렇게 하셔서 더 빨리 식은 것 같아요, 밥이. 이렇게 있었으면 유지가 될 텐데 좀 온기가 날아간다 그러나? 아, 나 왜 이렇게 맛있지? 더 드세요. 플레이팅으로 흠을 잡기엔 좀 팔아도 될 건데. 근데 8,500원에 저 양이 가능하다면 사실은 훌륭하다. 알잖아. 자, 드시죠. 하나, 둘, 셋. 아, 어. 셋, 셋. 아, 오, 오, 그러니까 그렇네. 아, 한 개다. 아쉽다, 아쉽다. 뭐 그냥 맛있었고요. 그냥 한 가지 아쉬웠던 건 그 약간 그 규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국물 먹는 맛이 없어서 저는 항상 안 먹거든요. 얘들 막 불고기 비빔밥 이런 젖어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좋아, 한국 스타일. 근데 이게 약간 좀 퍽퍽한 맛이 좀. 예. 그거 제외하기엔 전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고기 자체가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싹 불고기처럼 그런 일반 그 많이 익숙한데 저는 청양고추의 그 비율을 잘 맞춘 것 같아요. 그 아주 맵지도 않고. 그 약간 좀 느끼함도 잡아주고 저는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오 대포님 모셔보겠습니다. 오 대포님 나와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어제 저녁쯤에 출발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어? 어디? 시사운도라는 대한민국 최남단 변두리섬에서. 아, 거기 사시는 거예요? 거기서 잠깐 동안 예, 일 때문에.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격을 맞추실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8,500원에 나오면은 불안시적이다 했는데 나옵니다. 저 고기는 이제 돼지고기로 치면은 뒷고기라고 그러죠. 네네네. 서로 치면은 그렇죠. 남는 잡육이를 흔히 이제 저희 용어는 잡육이라고 그래서 따로 빼가지고 육수용으로 쓰려고 이제 냉동을 지켜버립니다. 전부 다 이렇게 잡고기 끌어 모아서. 예, 근데 그 고기는 뭐 또 키로에 그냥 기천도 안 해요. 오, 진짜. 그걸 잘 손질해서. 이거는 이제 이 까나리가 어떤 본인의 시그니처처럼 까나리를 굳이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21살에 그때 무전여행을 도는데 저 통영 연화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 무전여행이니까 돈이 없어서 하룻밤 신세를 댔습니다, 할머니한테. 근데 할머니가 꼬질꼬질한 그 밥그릇에 이제 그 공깃밥 뚜껑 같은 데다가 요거를 주시면서 밥이랑 먹어봐라. 아. 할매는 섬이라서 먹을 게 없다. 아. 이런 이렇게 담다 주셨는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맛있어. 할머니 이거 좀 나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요거 별 거 없다고 요거 넣어서 볶아가지고 나 뜨거 무면 돼. 오. 그게 너무 유명해가지고 언젠간 써먹으리라. 네, 언젠간 써먹으리라. 써먹을 비축하고 있다가 오늘 탁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좀 코로나도 좀 좋아지고 하면 인기 메뉴였기도 했고 이제 가게 하시면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네. 배우 햄버거 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효주입니다. 국제배 드러났잖아요. 비밀인데. 우리끼리 비밀이에요. 보는 사람들이 즐거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20대들은 거의 뭐 버거형이라고 많이 알고 오늘 준비한 요리는 수제 어묵 수제비 매운탕이에요. 수제의 수. 수제비의 수. 거기에 매운탕의 탕. 수수탕. 괜찮다.
귀여워 보이려고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Mr. Worldwide to infinity. You know the roof on fire. We go boogie oogie oogie jiggle wiggle and dance like the roof on fire. We go drink drinks and take shots until we fall out like the roof on fire. Now baby get my booty now. Tell him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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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on fire. I tell her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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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 fireball. 무 믿어둬 가지라 어. 끝났다 와 어. 간절했는데 너무 좋다 이게 뭐지? 동태살을 튀긴 건가? 동태살 괜찮은데 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살이야 어묵 같은 개념인가? 어묵 같은데요? 어, 이게 뭐냐면 막 발라 먹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어, 괜찮네 어, 일단 냄새는 좋아요 바지락도 있어요 밑에 어, 맛있는데? 아 좋다 아이고 됐다 이게 2인분이에요? 양이 엄청 많은데 근데? 양이 좋은데? 13,900원이라고 하기에는 양이 뭐 일주일도 먹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저 같은 건 며칠 먹겠는데 어. 이거 달다. 동태살 요거 향이 진짜 좋다. 하고. 자 들어보죠 그럼. 자, 하나, 둘, 셋. 우와. 푸짐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호불호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간이 전 좀 더 맛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려진 맛이 좀 없을 수도 있겠다 이건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 예, 형님들의 생각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키트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대학생이나 아니면 좀 음식 되게 좋아하는 비전문가가 만든 느낌이 이름 전문가 나온다? 그래갖고 되게 민망해지고 알았어 그걸 노리는 거야 지금 주는 거야 주는 거야 근데 전체적으로 양이나 막 모든 게 되게 풍부해서 진짜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승부를 봤던 것 같아요. 가격 가성비로. 네. 최고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초 원빈님 나와주세요. 1초 원빈 너무 궁금하다. 나 이렇게 딱 봐야지.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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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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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햄버거요. 버거요. 왜 원빈? 아니 왜 원빈? 아니 왜 1초 원빈이세요?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인정해서 얻은 별명은 아니고 여성분들께서 예 이게 조합이 조금 잘못됐을 뿐이지 요목조목 따져보면 그 안에 원빈 형이 있다 원빈 형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본 적은 있어요? 아니요 무서워서 말 못하겠습니다 예, 예, 굳이 뭐 이렇게 해갖고 제가 저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보다가 효준 씨가 나오면 어? 나도 되게 재밌겠다 그냥 맞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 맞아. 어, 잘하는 사자 야 우리 봐 아니야 어? 야 나 가오마만 살려줘라 이거야 내가 딱 그걸 한번 생각해 맞아 기억났어 지금 기억났어 그 장면 형님한테 아니 왜 나오신 거예요 오늘? 이게 아까 주변 친구들이 아 맛있다 이거 팔면 잘 되겠다 이렇게 권유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즘 또 밀키트도 대세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걸 한번 도전해볼까? 예 이런 마음으로 한번 나왔는데 우리 또 끓여놓고도 먹었는데 오늘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진짜 조미료 쓰셨어요? 아 예 형님 어리를 정도 썼습니다 어리를 정도 썼어요? 조금 더 조미료를 쓰면 판매용이 될 것 같은 설탕이랑 조미료를 조금 더 쓰면 지금 되게 뻑뻑 담백하거든요 더 써라니까 놀랐어 제가 볼 때는 집에서 친구들하고 해장용으로 끓인 거면
퍼펙트예요. 아, 그렇지. 기가 막. 집에서 친구들하고 먹는 수준이야. 이 정도면 뭐. 날 살려주는 친구죠. 그다음. 그럼요.